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투표장과 개표장에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나 정황들이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여당 그리고 야당은 모두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들도 부실관리, 관리부실, 부정선거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곧 구체적인 조작 방법, 조작 주체, 조작된 득표수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 등을 상세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서울, 대구, 경남, 경북 등 전국 28개 선거구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표수가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더 밀어 넣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빼앗았는지 등 아주 상세하고 세세한 수치를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자리까지 조작된 표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라고 하면 몇 십만, 몇 천, 몇 표까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거조작을 지휘한 그런 특정 정당의 수뇌부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마지막 끝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앞으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는 조작된 표수를 보면은 큰일 났구나. 조작 프로그램이 덜통이 나고 말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을 봅니다. 이미 그들이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걸친 내부 검증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조작된 득표수의 마지막 끝자리까지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다섯 표까지 모두 숫자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소 의외인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봤는지 성리를 낚아내서 방심했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눈에는 다소 조악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의 실체, 조작 방법, 조작 수치 등이 공개되면 이것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검찰은 선거 정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3구 대선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 조작을 기획한 그런 자들에 대한 수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긴가민간해왔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3구 대선에서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자신의 표가 무려 300만 표 이상 정도 도둑질 맞은 부분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만 표가 채 되지 않는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선거 결과와 현재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제 투표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재명 후보 측은 또 민주당 측은 재검표를 통해서 표를 까자는 검증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만약 투표함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무효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 법원에 보존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도 모두 다 밤새워서 갈아치워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 숫자와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낱낱이 공개하기 전에 대략적인 조작 규모는 사전투표지 1628만 표의 20%에 해당하는 326만 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326만 몇 천 몇 백 몇 표를 조작했는지를 곧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검증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권역별로 선거구별로 낱낱이 모든 것을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를 훔칠 그런 기획을 한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3구 대선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대해서도 지역별로 조작 수치와 함께 조작 프로그램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또 자유애국시민께서는 진영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 영역을 떠나서 바로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국가를 뒤엎는 반역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 조작 프로그램을 짠 자, 지도한 자, 지휘한 자, 음모한 자 모든 그런 세력들이 일망타진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공병호TV의 조작 수치와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방법 공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차근차근 착실히 중학교 수준의 그런 교육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조작선거의 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결코 이와 같은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이란 표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3구 대선의 조작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실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